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의 중첩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서로 조합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반복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문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등장을 한 거죠. 즉, 반복문과 if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조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능적이고 이 지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if문 안에 자, 포문과 같은 반복문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을 중첩적으로 사용해서 또 다른 효과를 내는 방법을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제는 루프 뎁스 데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많은 숫자가 출력이 될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00부터 시작해서 01, 02 쭉 해서 예, 99까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포문이 한 번,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i는 0입니다.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이 되고 i는 1씩 증가하는 형태의 포문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실행될까요? 0부터 9까지를 9까지 i의 값이 변경되면서 반복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포문의 i의 값이 현재 0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요 안에 있는 포문이 갖고 있는 요 부분이 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j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이죠. 자, 그리고 j가 10보다 작으면 반복이 계속되는 거고 j의 값은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i의 값은 현재 뭐죠? 이 바깥쪽에서 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i의 값은 자, 여기서 실행이 된 결과 현재 i가 0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실행될까요? 예, 이게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j의 값은 0이었던 것이 1이 되는 거죠. 1과 10을 비교해서 참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j의 값은 0이었던 것이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i의 값은 현재 뭘까요? 예, 아직 여기 있는 이 포문이 실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0을 유지하기 때문에 값은 0, 1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j의 값이 쭉 올라가면 01, 02, 03 쭉쭉쭉 해서 09까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다가 자, 여기 있는 요 9가 i 플러스 j++를 만나게 되면 j의 값은 10이 되죠? 10과 10이 서로 10이 더 큰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은 펄스가 되기 때문에 요 포문은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요 위에 있는 그 상위에 있는 포문이 한 바퀴를 더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의 값은 0이었던 것이 1이 되겠죠? 그리고 1과 10을 비교하게 되면 10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때 i의 값은 현재 뭐가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 1을 더해줬기 때문에 i의 값은 1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j의 값은 다시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 0, 1, 1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99까지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반복문을 중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중첩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요 i라고 하는 것의 값 i와 j 이런 식으로 반복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점을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로 세팅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같은 값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간섭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값은 i,
안쪽에 있는 값은 j로 하시면 되는데 자, i와 j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은 관습적인 것 뿐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또 하나의 포문이 들어간다면 j가 아니라 k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k가 아니라 뭐 z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의 요소들, 변수,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조건문,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조합해서 이러한 형태의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번 시간 시작할 때부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반복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제 수업 한 번만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반복문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문과 조건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계에서 개념적인 것은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자 프로그래밍 자바 공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본다면 자 여기 표가 이렇게 있다면 자 시작 그리고 끝 자 자바의 끝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프로그래밍의 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기획한 수업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중간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즌 1과 시즌 2로 저는 수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긴 좀 불분명하지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나오게 될 프로그램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즌2에서는 이 자바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이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메소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이 있을 건데요. 난이도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수 같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으로 보는 여러 가지 기호체계 또 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과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난이도가 이렇게 가다가 조건문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거의 비슷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산을 만나면 이렇게 해서 자, 메소드를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은데 뭐 한 요 정도로 할게요. 자, 이 세 가지가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메소드가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잘 도착하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들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거 곧 배우게 될 건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건문, 반복문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 들어오면
뭐 여기서 한번 다시 뜹니다. 프로그래밍을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쭉 어렵게 갈 건데 객체지향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고 저 역시도 객체지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지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잘 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잘 설명하면 여기 있는 난이도를 한 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요 난이도를 다시 한번 요렇게 줄여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객체지향까지 가기 전까지 이 절차지향이라는 거 잘 공부하셔서 하시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건 간에 이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이 지식 또 이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객체지향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접어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에 잘 집중하셔서 메소드까지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